안녕하세요, 미니스타입니다. 오늘은 바로 끔봉2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랜만에 미니어처 만들기라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레진을 적당히 준비한 다음 핑크색 조색제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제가 원하던 색이 아니라서 다시 레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파스텔 레드 조색제를 넣고 섞어줍니다. 추가로 흰색 조색제도 조금 넣고 다시 섞어줍니다. 예전에 뿅뽕 미니어처 만들었을 때 썼던 몰드를 다시 쓸 줄은 몰랐네요. UV 램프에 5분간 경화시켜준 다음 몰드에서 꺼내줍니다. 이번 미니어처는 색감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젠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은색 폴리머 클레이로 길쭉한 모양을 만들어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조물조물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5분에 구워준 다음 손잡이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손잡이 장식들을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스위치를 붙여주면서 아, 이건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망한 작품을 다시 던져버리고 손잡이의 장식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 부분을 파내고 여기에 레진을 채워줄 겁니다. 아까보단 나은 것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스위치도 레진으로 만들어 붙여주고 응원봉 머리 부분도 붙여줍니다. 이번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들도 만들어 줄 건데요. 핑크색 클레이로 만들었는데 영상이 날라갔네요. 특별한 방법은 없으니 그냥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오랜만에 미니어처를 만들어 보니 재미있었는데요. 앞으로 미니어처 영상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미니어처로 보고 싶은 응원봉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응원봉 영상에서 만나요.